어제 발언은 노인 폄하 발언이 아니라 노인 공격 발언입니다. 저는 여전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. 법적으로 완주할 수 있고 완주하려고 합니다.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.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.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. 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할 것입니다.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하여 첨부한 발언 전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노인 폄하는커녕 노인 공경과 배려 발언입니다. 장애인이 아닌 건강한 노인들이 모멸감을 느낀다. 나이 들어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모멸감을 느낄 만한 일인가요? 두 번째, 이른바 30대, 40대 폄하 발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수구, 보수, 냉전, 기득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거대한 무지와 착각에 빠져 있다고 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발언입니다. 제가 언론 환경과 정치인의 발언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생긴 일 같습니다. 깊이 반성합니다.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. 형평에 한참 어긋난 중징계를 내린다면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반등은커녕 오히려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. 정말로 죄송합니다. 사과드립니다.